오늘 추천 나가는 거 금리 인상 관련된 호재입니다. 호재 주식이니까 실적 제가 다 확인했고 가격 다 확인했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최소 수익률 20% 보고 또 매매 들어가는 거니까 해당 종목 매매에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단타는 우리가 3% 보고 수익을 들어가는 거지만 수익 중장기 종목들은 기본 20%씩은 보고 들어가요. 흐름 나오면 더 끌고 가는 거고 하나 기술처럼.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로 컨택솔 기가 막히게 올라간 거 보셨죠? 마이크로 컨택솔. 마이크로 컨택솔 어저께 제가 저 자리가 오늘 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마이크로 컨택솔 올라간 거 보셨어요? 참고로 마이크로 컨택솔은 우리 VIP 회원분들에게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VIP 회원분들 마이크로 컨택솔. 자, 어제 11% 깔끔하게 꼬리 하나 없는 최고가에서 마감이 되었죠. 14,500원까지 갔습니다. 마이크로 컨택솔. 어제 무료 추천 종목이기도 했고 VIP 회원 분들에게도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마이크로 컨택솔 사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드려서 마이크로 컨택솔 기가 막히게 어제 수익을 내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3일선,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제 K사인도 먹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단타로 무료로 드렸던 게 제가 하나 기술을 드렸는데 하나 기술이 목표가가 6만 1,200원인가 돼요. 근데 지금 6만 800원이고 오늘 동시효과 상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아마 갭으로 띄울 거예요. 하나 기술. 그러면 역시나 수익 실현들 알아서들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기술. 어제 하나 기술이 장 시간 외에서 한3% 떴어요. 3% 올라갔는데 SK하고 수주 계약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갭 상승으로 시원하게 뜰것 같습니다. 하나 기술. 하나 기술 오늘 올라오게 되면 목표가 다들 수익 실현들 잘 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VIP 회원분들은 하나 기술도 지금 먹고 있는 중이고 마이크로 컨택솔도 먹고 있는 중이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싸이맥스 들어갑니다. 싸이맥스. 싸이맥스 2200원. 싸이맥스 2200원. 싸이맥스 2200원. 아, 들어갈 만한 게 없네. 자,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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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00원. 현대제철. 자, 오늘은 두 종목만 들어갑시다. 두 종목만. 두 종목만. 싸이맥스하고 현대제철만 들어갑시다.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철강이에요. 두 종목만 들어갑시다. 자, 오늘은 싸이맥스하고 현대제철만 하는 걸로. 하나기술이 지금 4% 정도 상승이 나와서 지금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기술은 계속해서 들고 가보세요. 종가 기준으로. 하나기술은 종가 기준으로 3일선하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세요. 아직 이거 본격적인 상승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처음에 터졌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은 완전히 정말 조족지열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얘가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좀 홀딩을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지수 모두 다 하락 중이네요. 자, 그리고 VIP 회원분들은 오늘 수익 종목 하나 추천 나갈 겁니다. 수익 종목 하나 추천 나갈 거니까 보도록 하세요. 이따 추천 나갈 때 알려드릴게요. 자, 싸이맥스하고 현대제철. 아침에 조금 움직이다가 지금 지수가 좀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자, 싸이맥스하고 현대제철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가격 지금 여기 적어 놓으세요. 싸이맥스 매수가 2200원, 목표가 2800원, 손절가 19,000원, 현대제철 매수가 46,400원, 목표가 47,800원, 손절가 44,000원. 가격 딱 지키면서 매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싸이맥스는 아직 괜찮네. 오늘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지수가 좀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건데 다시 올라와. 크게 걱정하지 마요. 내가 봤을 때는 싸이맥스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둘다 나쁘지가 않아.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싸이맥스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거래량을 봐봐. 거래량을. 거래량이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 전일 거래량을 넘어섰잖아. 지수가 빠지니까 그만큼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는 건데 그거를 잡아먹고 지금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 거니까 오후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자, VIP 회원분들은 오늘 단타 종목 하나 나갔고, 그 다음에 오늘 스윙 종목 또 하나 나갈 겁니다. 오늘 두 종목 나가는 거니까, 단타는 소액으로만 하세요, 소액으로만. 여러분들 단타의 비중 많이 실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줘. 단타는 소액으로만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스윙 중장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비중을 좀 실어야 돼요. 오늘 추천 나가는 거, 금리 인상 관련된 호재입니다. 호재 주식이니까, 실적 제가 다 확인했고, 가격 다 확인했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최소 수익률 20% 보고 또 매매 들어가는 거니까 해당 종목 매매에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단타는 우리가 3% 보고 수익을 들어가는 거지만 스윙 중장기 종목들은 기본 20%씩은 보고 들어가요. 흐름 나오면 더 끌고 가는 거고 하나기술처럼. 저번에 시그네틱스도 보셨죠? 기간은 얼마로 보는 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저점에 사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2주 정도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2주 정도는 항상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종목을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거야. 오늘 추천 나간 거 실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이익이 2년 전에 비해서 몇 배가 뛰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순이익이 무려, 잠깐 계산 좀 때려보자. 이게 10배. 15배. 한 15배 뛰었어요. 순이익이 2년 만에. 순이익이 한 15배 뛰었고, 영업이익도 한 10배 이상 뛰었고. 근데 아직 주가는 저평가야. 바닥을 기고 있어. 그러면 사놔야지, 일단. 자, 9시 50분이네요. 오늘은 슬슬 이걸로 방송을 좀 종료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매매는 두 종목 들어갔습니다. 싸이맥스와 현대제철 들어갔는데,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0.69% 빠지면서 같이 좀 빠지고 있는데, 싸이맥스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하나는 반도체, 싸이맥스는 반도체 종목이고, 현대제철은 철강주죠. 두 종목 모두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잘 지키면서 매매를 좀 해주도록 하세요. 오늘 안 가면 내일 갑니다. 내일 안 가면 모레 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손절가 목표가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VIP 회원분들은 VIP 종목 나갔으니까 그거 매매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입 문의는 위쪽에 1833-602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와, 마이크로 컨택스로는 지금 7% 넘게 가고 있네. 손절가 여기 적어드렸어요. 좀 확인 좀 하세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잖아. 싸이맥스 손절가 19,000원. 현대제철 손절가 44,000원.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끝.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요.